우와, 귀엽다. 준이야, 이리 와. 간식 먹자. 어찌 어찌. 아휴, 진짜 부럽다. 나도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강아지 키우면 안 되냐고 물어볼까? 엄마. 연호야. 엄마,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? 안 돼. 제발요, 엄마. 연호야, 너도 알잖니. 우리 집은 우리 세 가족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. 하지만 우리 연호는 착한 아이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? 얼른 저녁 먹자. 앉아. 네. 그나저나 퇴근할 시간이 넘었는데 아빠는 언제 오시지? 아빠 왔다. 다녀오셨어요? 응, 다녀왔어. 아들, 아빠가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해? 다녀오셨어요. 네?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 그냥 밥 안 먹을래요. 아빠가 우리 아들 선물 가져왔는데 아빠랑 밥도 안 먹고 일어나? 선물이요? 선물. 같이 볼래? 네! 뭐지? 짜잔! 이건 아이, 우리 아들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해서 예전부터 노래를 불렀잖아. 그래서 아빠가 한 마리 데려왔지. 와, 진짜 귀엽다. 여보, 웬 강아지예요? 아니, 시골에 어머니가 집에서 키우던 덕순이가 새끼 강아지를 낳았다 하더라고. 어머니가 한 마리 데려가라길래 데려왔지. 오, 신난다. 진짜 귀여운 강아지잖아. 와, 진짜 귀엽다. 식구가 늘었으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. 아들, 동생처럼 생각하고 잘 아껴줘야 돼. 아이, 그럼요. 아이, 내가 앞으로 네 형아야. 네 이름은 덕구가 좋겠다. 덕구야, 우리 잘 지내보자. 아이, 진짜 귀여워. 아이. 엄마, 저 덕구랑 산책 다녀올게요. 그래, 다녀와. 차 조심하고. 네. 덕구야, 가자. 귀여워, 진짜. 빨리 와, 덕구야. 오늘 여러 군데를 산책할 거야. 가자. 와, 여기 진짜 큰 강이 있네. 어이, 덕구야! 덕구야, 너 나를 위해서 생선을 잡아준 거야? 우와, 너 진짜 쩐다! 아이, 덕구야, 오늘 산책 너무 재밌었다. 아이, 그런데 오늘 산책 너무 오래 했더니 다리가 아프네. 아, 좀 쉴까? 저쪽 가서 쉬자고? 그래. 아이, 덕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다니까. 똑똑해. 아이, 좀 앉아 쉴까 하는데, 자기는 정말 그래서 문제라니까. 너무 잘생겼잖아. 오늘 여기 너무 예쁜데? 우리 심심한데? 그걸 말이라고 해, 오빠! 우리 심심한데 뽀뽀 나올까? 정말 남들 다 보는 데서 벌꼬리야. 따라와! 뽀뽀하러 가야 되니까. 우리 자기 섹시한데? 덕구야! 저 사람들 뭐야? 징그러! 가서 빨리 물어! 덕구야, 정말 물고 온 거야? 이런 건 안 알려줬는데 덕구가 어떻게 알아듣는 거지? 여기 좀 쉬어야겠다. 덕구야, 우리 좀 앉을까? 아니, 덕구가 미끄럼틀을?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거지? 이것도 타자고?
어떻게 강아지가 시소를 아는 거지? 이상해. 아, 덕구야, 한번 나 이것 좀 밀어볼래? 아니, 밀어준다고? 설마 우리 덕구 천재 아니야? 어? 나 시켜볼까? 덕구야 돌아! 아니? 어 진짜 덕구가 그 덕구야 물어! 아니 이것도? 어? 분명해 우리 덕구는 천재야. 오 덕구야 그럼 말해봐. 하이. 이럴 수가. 덕구야 그러면 이거 노트북도 할 수 있는 거야? 덕구는 진짜 천재야. 진짜 완전 대박. 와 엄마. 엄마 글쎄 덕구가요. 네 제가 김민우 씨 아내인데요. 네. 네? 교통사고요? 긴급 수술해야 한다고요? 네. 네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. 네.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?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심하게 다치셨대. 엄마 병원 다녀올 테니까 연우 일찍 자고 있어. 알았지? 아빠 다치셨다고? 심하게 다치셨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아빠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건. 그래 덕구야 부정적인 생각 안 할게. 다 잘 될 거야. 덕구야 오늘 우리 집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집에 있던 가구들을 이것저것 가져갔어. 그리고 우리 엄마가 수술비랑 입원비 이런 걸로 보태야 한다고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집도 이사 가야 한대. 아니야 다 잘 되겠지. 일단 산책이나 하자. 진짜 속상해. 이게 뭐지? 전국 애견대회? 상금 10억?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아마도 우리 집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. 덕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?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나가볼까? 좋았어! 나가보는 거야! 덕구야 저기가 참가 신청하는 곳인가 보다. 가자. 우와. 야 비켜! 뭐야? 비키라고. 나 우리 엘리자베스랑 애견대회 참가해야 된다고. 그치 엘리자베스? 나도 그건 똑같거든? 나도 여기 참가하러 왔어. 멀쩡한 사람을 왜 밀치고 난리야? 참가 신청? 네가? 어? 아이 그 몰골이랑 이렇게 초라한 똥개를 데리고? 뭐? 똥개? 엘리자베스 저렇게 급나진 애들이랑 가까이 붙어있지 마 엘리자베스. 근데 기티나는 엘리자베스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으니까 아우 예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? 우리 엘리자베스는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전문 훈련사가 붙어서 온갖 무기를 다 가르쳤다고. 보나마나 품종도 머리도 외모도 네 똥개보다 월등히 뛰어난 우리 엘리자베스가 1등을 할 게 뻔한데 뭐하러 신청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하니?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. 아 일단 나 신청하려고 해야 되니까 비켜. 너가 비켜. 가자 엘리자베스. 가자 덕구야. 저런 애한테 기죽지 마.
여기 신청하러 왔는데요. 덕구야, 우리가 꼭 우승하자. 뭐야, 그 여자애는 갑자기 와서 시비나 걸고 날 무시하고. 우리 덕구가 이렇게 이쁜데 너보고 똥개라고 하고. 너무 화나. 어? 응? 왜? 어? 덕구야, 뭐야? 너 춤추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거야? 와, 역시 우리 덕구. 뭐야, 저 똥개? 어떻게 걔가 춤을 추지? 똥개 주제 제법인데? 무슨 술을 쓰지 않으면 우리 엘리자베스가 1등을 못할지도 모르겠어. 가자, 엘리자베스.